자, 그래서 어휘 파트 팝 퀴즈 풀이할 차례죠. 준비됐습니까? 예. 아 참, 그 전에 준비해둘 게 있지. 자, 그랬어. 1번.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같도록 빈칸에 맞은 말을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짝지어진 게 뭐하고 뭐예요? 포크하고 비트죠.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할 수 그릴 수 있냐? 포크고 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하고 뭐 쓸까? 비프. 그렇지. 뭐 치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아주 성취도 높게 잘했고요. 영삼 준비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얘도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Vegetable이죠. 그래서 고기와 돼지고기의 관계는 채소와 양파의 관계와 같은 집합이라고 배워봤죠? 그렇죠? 맞습니까? 집합 관계네요. Vegetable, Onion.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뭐 this scarf is made 어쩌고 저쩌고 silk가 뭐죠? silk silk silk는 silk인데 그치? 우리말로 좀 더 하면 뭐지? 전번에 했던 거잖아. 비단이죠. 비단 silk.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빈칸에 뭔가를 넣어서 이 문장의 뜻을 뭐로 만든 말 한 말입니까? 이 목도리는, this scarf는 비단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란 얘기인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ldren were afraid more the dark인데 이거 완성되면 이거는 모른다는 거 없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뭐야 돼야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무엇을? 어둠을 말이죠. 아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this scarf 완성시켜 볼까요? is silk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afraid of the dark.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거는 뭐하고 뭐를 외우란 말입니까? be made of하고 be afraid of 됐습니까? 자, be made of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be made from도 있었는데 be made of를 쓰는 경우에 뭐만 바뀔 때? 형태만 바뀔 때였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물리적 변화라 그랬죠. 됐습니까? be made from은 뭐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화학적 변화할 때 쓴다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 made of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뭇을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라 했는데 1번 영영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end of a meal 됐습니까? Something sweet that you eat at the end of a meal. At the end of a meal. Meal이 뭐죠? Meal. 그렇죠. 밀키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됐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 밀키트 못 들어봤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거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걸 그대로 물만 딱 쟁어하고 팔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물만 뜨거운 물만 부으면 딱 완성되는 거. 그런 걸 meal kit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meal 하고 kit. 됐습니까? 오케이. 근우야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네. 아 근우가 미안. 눈 동그랗게 쳐다보네. 그 눈은 난데. 그러면 at the end of a meal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식사 끝에 이 말이죠. 식사의 마지막에 식사 끝에 at the end of a meal 식사 끝에 end of a me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요거죠. 그렇죠. something sweet 뭐 주의? 무슨 주의? sweet something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이 that은 당연히 뭐 하는 뜻이겠다? 관계 겁 만드는 뜻입니까?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you eat은 네가 먹다인데 관계 대명사는 다짜 떼버리고 어떤 만드니까 네가 먹는 이 말이죠. 네가 먹는 달콤한 뭔가
언제? At the end of a meal. 식사 끝에 네가 you eat 하는 something sweet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그렇죠. 후식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dessert. 조심해야 될 건 S가 두 개, 별이 다섯 개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뭐 어떤 아저씨 맨날 별이 다섯 개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렇지? 아 예, 장수 돌침대 뭐 선전 못 봤나요? 미안합니다. 되게 촌스러운 광고 있는데 돌침대 광고인데 아저씨 이마에다가 맞박에다가 별 다섯 개 붙이고 별이 다섯 개 뭐 S가 두 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A political organization whose members have similar aims and beliefs. A political organization whose members have similar aims and beliefs. 그러세요. 오, 잘했네 너도. 02 02 이제 01이었으니까 02 어. 이게 그 파란색 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02가 있고 02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서 아세요. 너무 복잡한 거야? 유피형이 지금 항상 이렇게 파란색 드릴 어 드릴 드릴이라고 써 있는 거.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political 이 뭐죠? political 그렇죠, 정치적인이었죠. 또 뭐, organization 조직? 그렇죠, 조직이죠. 됐습니까? 이 후스는 이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얘를 보고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정치적 조직이랍니다. 어떤 그 정치적 조직의 구성원들이 have 가지고 있대요. 뭘 갖고 있대? Similar aims가 뭐예요? Similar, similar 어떤 그렇죠? 유사한, 비슷한 aims 목적, 목표. 그다음에 beliefs 믿음. 그래서 정치적 조직인데 그 구성원들이 whose members have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목표와 믿음을 갖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말 뜻으로는 뭐고? 정당이죠. 정당. 그렇죠? 그럼 정당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Party죠. 됐습니까? Party가 a political organization whose members have similar aims and beliefs. 정치적 조직입니다. 정당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팝퀴즈 다음 페이지. 우리가 뭘 배웠냐?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였고요. 가장 대표되는 게 prefer였습니다. Do you prefer? 뭐 which do you prefe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Which do you like better?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Do you prefer math or science? 했더니 I prefer math. I prefer, 아이고야? I prefer math to science. 그래서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었죠. Prefer A to B. 그래서 선호 묻기죠. 수학을 좋아하냐 아니면 과학을 더 좋아하냐. Do you prefer 대신 쓸 수 있는 게 Do you like math or science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또는 math하고 science의 공통점은 전부 다 그렇죠. 영어로 subject죠. 아이고야. 그래서 which subject do you prefer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Which subject do you prefer math or science 이런 식으로 어느 과목을 너는 더 좋아하니. Which subject do you prefer math or science? I prefer math.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어떻게 과학보다 수학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 과학이 훨씬 재밌는데 아닌가요? 아 과학 재미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추천 부탁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Could you recommend? 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4종 세트겠죠. Can you recommend?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여러분도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또 다시 보면 뭐 Which do you prefer? Do you prefer A or B? I prefer soccer.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이런 것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았고요. Recommend. 그 다음에 뭐 추천해보다라는 거 추천해주겠니? 였고요. 거기에다 추천하겠다라는 것들 이런 거 있네요. I would recommend. 난 추천하겠어. You should try. 한번 먹어봐야 돼. 이런 것도 있었고요. How about 조심해야 되죠. How about doing?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화에서 빈칸에 여기에 빈칸이 빈칸이 뭐였죠? 선이 안 보이냐?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했겠죠. 그렇죠? Recommend 스펠링 조심해야 되겠죠. M이 두 개입니다. C-O-M-M-E-N-D Could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엄마를 위한 선물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B가 뭐래요? Well, how about this scarf? 그랬더니 Oh, it looks good. I'll take it. Okay, how about 뒤에 how about buy를 넣고 싶어? 그냥 못 넣죠? How about buying 하면 되겠죠? How about buying this scarf for her? It looks good. Okay,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자, 그래서 A에서는 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Do you prefer 여기 보이네요. Do you prefer pie or cake? 요거랑 관련된 쭉 얘기였고요. 뭐 B도 여기 보면 I prefer 뭐 그다음에 Do you prefer 이런 말 나오고요. 그래서 A의 listen and speak A의 원에 아니 1에 1, 2는 전부 다 선호 묻고 답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추천 부탁하고 뭘 추천하겠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에 빈칸부터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형광펜이 칠하고 그 다음에 쭉 뭐 클래스 카드로 보고 뭐 이러겠죠.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이 뭐래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M-M-E-N-D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It's a big hit. 하면 되겠죠. It's a big hit. 맞습니까? Okay.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그렇죠. 그랬더니 B가 How about funny families? 그랬더니 sound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거리 얘기하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에서는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여기 칠할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에서는 일단 뭐 이거 중요하니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니까 추천 부탁하기죠.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에서 one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했는데 It's a big hit 했는데 당연히 Why don't you see 부분 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히트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엄마야 잠시만요. 그랬더니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똑같이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고요. 뭐 any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ron Woman은 어떤 장르가 어떤 영화이고 그렇죠. 그쵸. 됐습니까? 예? 네? 아이언 워먼 2는 어떤 장르의, 어떤 종류의 영화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이가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했는데, 뭐, t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 how about 뒤에 뭘 넣을 수 있는지 할 거고, 그 다음에 that sounds good 해서 that에 대한 얘기, 요렇게 살펴보겠죠.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예상했던 대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에서 이 부분 뭐? 그렇죠. 현재 완료죠. 거기에다 not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속이죠. 뭐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과 계속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계속. 그 다음에 recently 뜻은 최근에. 그러니까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의 뜻은 난 최근에 영화를 계속 못 봤다.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N으로 시작한 것부터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now와 days라든지 그 다음에 lately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돼 있는 these days 같은 거 있었습니다. nowadays, lately, these days, recently, 최근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최근에 라는 말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일 것 같은데 이 최근에가 이 사람 하는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있으면 요렇게 못 봤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언제 못 봤니가 아니고 얼마 동안 못 봤니. recently가 when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장에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영화를 못 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recently가 언제도 될 수 있고 how long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how long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최근에면 이거 언제 못 봤니? 최근에 못 봤다. 이거 언제인데? 선생님 전에 현재 완료 시제 수업할 때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면서 이거 recently 왜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때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ould you recommend? 뭐 can you recommend? 4종 세트죠. will you recommend?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원에 대한 얘기하면 could you recommend a good, 그렇죠, movie 대신 왔죠. 자, 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여기에 뭐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 더가 있는 경우는 안 돼. 더 good movie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good movie니까 good movie니까 good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면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특정한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good one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안하는 거죠. 됐습니까? 제안하고 충고하는 거, 권유. 아, 제안은 아니고요. 제안은 같이 하자는 거죠. 권유죠, 권유. 충고와 권유의 why don't you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you see? 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왜 너는 안 보니처럼 보이지만 안 보는 이유를 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다 대고 becaus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How about 바로 갈게요. How about seeing Iron Woman 2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볼래? Shall we? 너는 봐야만 돼. 가능하잖아. You should see Iron Woman 2 하고 마침표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 how about seeing 되면 what about seeing도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why don't you se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 가능한 표현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s은 당연히 뭐 대신 왔고, 그렇죠, 그냥 Iron Woman 2 하면 됩니다.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Iron Woman 2 is a big hit. 됐습니까? 뭐 아이언맨인데 원래 교과서에 아이언맨이라고 대놓고 어떤 특정 영화를 광고할 순 없으니까 비슷한 거 뭔가로 바꿔놨습니다. Okay, Iron Woman 2 is a big hit. Okay, 여기 뭐 big은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big의 뜻은 엄청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hit가 때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유행, 뭐 유행하는 것 이런 뜻이죠. 뭐 우리말로 외래어로 그냥 hit라고 하죠. 그렇죠?
그 노래가 히트했다 이런 거 할 때 치다 때리다 아니라는 거. 그랬더니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그러니까 Iron Woman 2는 어떤 장르의 영화다? 액션 무비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막 싸움 박질하고 뭐 SF 영화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그래서 단 한 번 더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뭐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나왔고요. Any는 지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가 some을 써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Can you recommend any good movies? 그럼 then,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뭐고? 그러면, 그렇다면이죠. 그런 다음도 아니고요. 그 순간도 아니죠. 그때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란 뜻일 때 짧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f so로 바꿔 쓸 수 있고 좀 더 길게 얘기하면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 또는 if I should recommend if I should recommend good comedies 대충 왔겠죠. 만약 내가 뭐 해야 된다면 좋은 코미디 영화를 추천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됐습니까? How about 다음에 뭘 넣을 수 있다? How about watching, seeing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동사 원형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동명사 형태로 How about seeing funny family? How about watching funny families? 됐습니까? Funny families 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에 How about funny families? How about seeing funny families는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이거? 요거는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둘 다 지금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How about funny families? 전부 다 뭐하기? 그쵸? 뭐에 대해서 Could you? Can you recommend? 에 대한 대답이죠 전부 다. 추천해 주겠니? 했더니 보는 게 어때?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unny families는 어때? 이런 식으로 Why don't you see? How about Iron Woman 2? Why don't you see funny families? 이렇게 서로 바꿔서 써도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sounds good. that에 대한 얘기 funny families sounds good. 선생님 이상해요. funny families 안만 길어봤자 day일 것 같은데요 하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이걸 보고 day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영화 제목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that도 가능하겠죠. funny families sounds good. funny families 괜찮게 들린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영화를 누군가가 최근에 뭐,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자 남자로 얘기합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영화를 못 봤다고 하죠. 그게 누구예요? 여자아이죠. 그래서 그렇죠.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라고 거리 얘기하고 있죠. 여자아이는 최근에 영화를 못 봤다. 남자아이가 최근에 영화 못 봤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추천하라 해달라고 얘기할 사람은 당연히 여자아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그 말을 듣고 뭔가 추천해주죠. 그렇죠? 뭘 추천해줘요? Iron Woman 2를 추천해주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합니까? 액션 안 좋아하고 대신 뭘 좋아해요? 코미디를 좋아하죠. 웃긴 거 좋아하는 거죠. 보고 깔깔깔깔 웃고 싶은 거지. 막 때려 부수고 뭐 철컹철컹거리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그렇다면 Iron Woman 2 대신에 뭘 추천하고? Funny Families를 추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죠. 여자아이는 Iron Man 2를 보러 가겠죠? 남자아이는 Funny Families를 보러 가겠죠?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자는 Funny Families를 보러 가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만나 봅시다. 에구야. 그래서 뭐야 셔플 돼 있었구나. 셔플 뭐야 셔플 풀고 슝. 에? 뭐야 여기까지 안 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먼저 얘기합니까? 남자애가 먼저 얘기합니까? 그렇죠. 최근에 영화를 못 봤다. 그래서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그렇죠.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그 다음에 요청합니다. Recommend a good one. 이래죠. Could you recommend a good movie? 됐습니까? 그래서 권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로 시작하는 권유였더라? Why don't you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Why don't you 한 다음에 뭐 추천한 다음에 그 추천하는 이유가 나오죠. Because it's a big hit. 이러죠. Because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Why don't you see I am a woman too. It's a big hit. 됐습니까? I am a woman too is a big hit. 그랬더니 얘가 여자의 반응이 별로 안 좋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좋아한다 뭐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추천을 요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추천하냐? 어떤 코미디 영화들을 이러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이러죠. Any good any 뒤에 복수명사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ic? 진짜 궁금해서 any 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렇다면 이러죠. 그렇다면 뭐뭐는 어때? 이겼습니다. 뭐뭐는 어때? 웃긴 가족들은 어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이러죠. How then?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 됐습니까? If I should recommend a comedy movie. How about funny families?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괜찮게 들린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죠. 그래서 that sound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좀 긴 대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섞여 있냐면 선호 묻기와 그 다음에 추천 요청하고 추천해주는 거 이런 거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제이든과 미스 박. 뭐, 제이든이란 학생이겠죠. 미스 박이니까, 뭐, 박시성을 가진 여자 선생님일 것 같아요. 약간 뻔하죠, 이제.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자,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제이든이 뭐래요? 그렇죠. Have you been to? 하면 되겠죠. Have you been to? 됐습니까? 어디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죠. Have you ever been to?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뭐 선생님은 아닌 모양이네.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 the new 뭐라고요?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했더니 Miss Park이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이거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오케이. 그랬더니 Jaden이 yes, that's the one.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이러죠.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오케이. 그랬더니 미스 박이 뭐래요? I think so.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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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고요. 그랬더니 제이든이 How was the food? 뭐 묻기죠 이거. How was the food? 그랬더니 미스 박이 It was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We order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래요? Could you recommend 그렇죠.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뭐라고요?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한 다음에 제이든이 계속 얘기합니다.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그랬더니 미스 박이 Seafood or meat?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라고 했더니 I prefer seafood.
그랬더니 미스 박이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과 그리고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들 일단 Have you been to? 당연히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하면 같이 생각나는 게 몇 개 더 있습니까? 두 개가 더 있어야지. 그치 지민아? 졸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예,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됐습니까? Okay, the new Chinese restaurant.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The on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n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그때 Jaden이 Yes, that's the one. 됐습니까?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에서는 어디다가 할 것 같아요? Right? 그렇지. 그 다음에 about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They opened 2 weeks ago, right? 됐습니까? 그렇지. 좀 이따 이제 뭐 about은 이게 뭐 두 가지 뜻 중에 뭐고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이 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Right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요? 부가 의문문 뒤에 붙이는 의문문이라 했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묻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미스 박이 I think so 하고 있으면 so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 so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amily. 뭐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중요한 다룰 건 없는데요. 내용 파악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미스 박이 가족과 함께 갔는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지난 주말에 갔는지 뭐 이런 것들 살짝 바꿔놨을 때 정확한 정보 지난 주말에 갔습니까? 아니죠. 금요일 나갔고요. 가족과 갔습니까? 뭐 친구랑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든이 그래서 How was the food? 뭐 묻기? 의견 묻기, 평가 묻기죠. 됐습니까?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food? 그러니까 평가 묻기, 의견 묻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만하냐 이 말입니까? 뭐 할 만하니 이 말이죠? 그렇죠. 먹을 만하니 또는 추천할 만하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미스 박이 It was great 하고 있고요. 뭐 great 대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오케이. 그래서 뭐 DC가 나오는데 뭐 DC가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서 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미스 박이 뭘 주문했으며 무엇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What was Miss Bach's favorite?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이 대화에서 다음 다섯 개의 질문 중 대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그렇죠? What was Miss Bach's favorite? 이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Miss Bach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든이 거기다 대고 이거의 주요 표현이 뭐가 보입니까?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가 보이죠.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그 다음에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에서는 일단 I'm g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제이드는 과거에 갔어? 현재가 미래에 가는 거야? 미래에 가죠. 근데 이거 생긴 게 미래가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I'm going there. I'm going 이거 무슨 시제라고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I'm 여기에 대어는 뭐 대신 왔는지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내용 파 with my friends가 아니고 with my family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with my friends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누구 얘기야? 미스 박의 언제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보이고 있죠? 뭐? Do you prefer A or B? 됐습니까?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그랬으면 이제 지민이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뭐라 그랬을 텐데 I prefer meat 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제이드는 I prefer seaf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How about you? Do you prefer meat or seafood?
오케이. 다 단결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이거 뭐 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 제안하기죠. 권유하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it.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이 fish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어색해져요? fish 대신에 뭘 넣으면 어색해집니까? 뭐 their fried chicken 이런 거 넣으면 완전 이상한 대화가 돼버리죠. 그렇잖아. 맞죠? 맞습니까? 뭐 you should try their 뭐 steak 뭐 이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You will love i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e you been to는 무슨 뜻이고? 가본 적 있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have been to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은 뭐 쓸래? 그거부터 할래요? have 할래? 난 have been in 하겠죠. 그렇죠. 그럼 3번은 뭐예요? has gone to죠. 그럼 have been to에다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have been to는 경험이죠. 가본 적 있니니까 have been in은 I have, 여러분들 입장에서 I have been in 구미니까 그럼 얘는 뭐? 계속이죠. I have been in 구미. 나는 계속 구미에 있어 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결과. He has gone to Paris. So he is in Paris now. 됐습니까? 그러니까 he has gone to Paris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He has gone to Paris 하면 그가 파리로 가버렸다. 그 결과 여기에는 없고 지금 어디에 있다? 파리에 있다. 됐습니까? So he isn't here now. He is in Paris now.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했고 여기는 가본 경험이 있냐? 라는 뜻입니다. 만약 뭐 have you been in 하면 너는 그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살고 있냐? 지내고 있냐 이런 얘기니까 안 되겠죠. 엉뚱한 거 넣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gone 같은 거 못 옵니다. 가본 적 있니? 가다 gone이니까 뭐 have you gone? 너는 가버려서 여기 없냐? 여기 없는 사람 유령하고 대화합니까? 안 된단 말이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할 거야. 왜 원어민들이. 그래서 여기에 been 오는 거, 여기에 in 말고 to 오는 거. The new Chinese restaurant is back. 박선생님, 새로 생긴 중국집에 가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에 대한 얘기? The Chinese restaurant. 그쵸, the one은 뭐 대신 왔다? Chinese restaurant.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nese restaurant? 너 그 중국집 얘기, 여기에는 the가 있으니까 the one이라고 하고 있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nese restauran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메인가에 있는 이란 뜻이죠. 메인가에 있는. 오케이. 무슨 씨가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죠. 그리고 무슨 거리에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그래서 여기에 비어 있는 경우 뭐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문제에 대비가 돼야 되겠죠. The one on Main Street. 메인가에 있는 그 식당 얘기하는 거니? 이런 뜻이죠. 너는 얘기하는 거니? 말이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그 식당 얘기하는 거니? 메인가에 있는 제이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Yes, that's the restaurant죠. Yes, that's the Chinese restaurant. 계속해서 the restaurant를 잡아왔습니다. 예, 그 식당 얘기하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opened. 여기에 they는 식당 직원들을 they로 잡아왔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뭐 했대요? 열었대죠. About 2 weeks ago. 그렇죠. 대략 이틀 전쯤 됐습니까? 그래서 about이 약 대략이란 뜻이니까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Around죠. Around 2 weeks ago. 됐습니까? About은 뭐뭇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잘 알고 있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대략 이틀 전쯤 문을 열었다. 됐습니까? 여기서 right 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맞죠? 맞지?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고 물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되겠죠. 데이 오픈드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다? didn't they 뒤에 생략된 말 opened는 안 되죠. open two week, about 2 weeks ago.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그 사람들 대략 2주 전쯤 문 열었잖아. Didn't they open about 2 weeks ago? 2주 전쯤 문 연 거 아니었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걸 여기 쳐다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뭐 들어있고 did 들어있고 뭐는 안 들어있어? not은 안 들어있으니까 didn't they? 하고 해야 되겠죠. didn't they? 안 그랬었니? 이게 부가의문이었습니다. 오케이, 부가의문만 조금 더 설명하면 제임스... 아이고야? 다음에 뭐 쓸까? 뭐 쓸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wasn't he라고 꼭 해야 된다 그랬어. 맞습니까? 반드시 인칭 대명사를 적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가의문문은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도 쓰고 그 다음에 뭐도 안 되냐면 하면요 그렇죠. was not he 이것도 안 돼요.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있냐 뒤에 뭐 넣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aren't I? 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부가의 문문은 not을 넣어야 할 상황에 무조건 축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반드시 인칭대명사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까먹었죠? 그래서 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right 맞지? didn't they? 그렇지 않았니? 열지 않았냐? 대략 2주쯤 전에 연 거 아니었나? 팩트 체크할 때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과거 사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싶을 때 쓰는 게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이었고요. 그러면 I think so 해서 so는 왜 표시해놨을까? 그렇죠. 뭘 쓸 수 있겠다. I think that they 아니지 that만 하면 안 되지. 더 붙여줘야지.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대략 2주였나? 2주 전쯤 문 열었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말이죠.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그니까 상대방이 생각한 거 right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인이야? 부정적 확인이야? 긍정적 확인이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됐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됐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yes they did라고 대답했겠죠. 그죠?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맞는 것 같기도 해 하니까 yes they did 대신에 I think so. 그 다음에 뭐 2주 전쯤 문 열었으니까 last friday는 가볼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뭐 진짜 이상한 대화 만들면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이렇게 했는데 I think so 이래 놓고 I went there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2주 전쯤 문 연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나는 작년에 갔다 왔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범위 안에 있는 기간이죠. last friday with my friends 친구들 왔고요. 그래서 음식 어땠었냐 how was the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같은 표현은 뭐가 있냐 너는 마음에 들었었니? 시제는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ow was the food?는 너는 마음에 들었었니? Did you like the food? 됐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마음에 들었었니? 됐습니까? 평가 묻기
How was the food? Did you like the food? 음식 어땠어요? 음식 마음에 들었었나요? 자, 여기는 끝이 아니죠.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의미도 가능하냐? How was the food 대신에 우리말로 먼저 쓰면 오케이, 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니? 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그렇죠. 아, 이거 딱 보도 아, how지 하는 순간 틀린다 했어.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od? 라 했어.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od? 왜 와시냐고?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한다 치자. 그레이트 썼지? 이걸로 이렇게 대답한다 치자. 그러면 아이가 뭐 했어? 아이가 썼댔죠. 뭐 think 써도 돼 여기는. 근데 일단 뭐 그냥 과거로 이거 이 질문은 또 이 부분의 시제를 과거로 해도 상관없고 현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I thought 다음에 뭐겠까 뭘까? That it was great, amazing. 뭐 amazing 상관없고요. 자, 이거 뭐 한 대시야 이거? 목적어. 그거까지 가지 말고 일단은 것만 드는 대시라서 명사절이 됐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래서 내가 의견 묻기 할 때 이거 How did you? 야, 우리말 해석은 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니? 어떤 생각 들었었니? 이거 How를 막 쓰려고 그러는데 대답을 생각하면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think?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해석은 어떻게지만 영어로 할 땐 What으로 꼭 해야 돼. 의견 묻기, 평가 묻기. How was the food? Did you like the food?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od?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how 쓰면 안 됩니다. How를 쓰고 싶어요? How를 쓰고 싶으면 그렇죠. How did you like the food?라고 물으면 됩니다. 이것도 평가 묻기. 그럼 이번엔 왜 how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뭐 했는데 liked 했어. 무엇을? the food를 how에 대한 대답? very much. 그렇죠. 어찌 좋아? 어찌 마음에 들어 했다고? 어찌? 매우 많이. 그렇죠. 이게 매우 많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찌 좋아했니? 매우 많이 좋아했어. 됐습니까? 평가 묻기가 그래 조금 대화 파트에서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저 고개만 끄덕끄덕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 짱인데 천재인 줄. 예예. 예. 이걸 안 이것도 적기 귀찮은 거. How did you like? 이건 또 쓰기가 귀찮죠, 그렇죠? 공부는 손이 바빠야 합니다. 됐습니까? Did you like the food? 마음에 들었어?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od? 어떻게 생각했었어?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How did you like the food? How was the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평가를 물어봤더니 It was great. The food was great. Amazing. Awesome. Wonderful. 그렇죠? 그러면 요 대신에 terrible 쓸 수 있어? terrific 쓸 수 있어? 그렇죠. It was terrific. 됐습니까? T-E-R-R-I-F-I-C. Terrible은 엄청 안 좋은 거니까 이 자리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It was terrible. T-E-R-R-I-F-I-C. It was terrific. 됐습니까? Terrific. 또 트래픽하고 헷갈리는 사람 없나? 이건 교통 상황을 트래픽이라 하다. 트래픽 라이트가 뭐였어? 트래픽 라이트. 라이트.
신호등. 응? 트래픽은 교통, 해야 돼, 교통. 트래픽. 아, 왜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쌤? 잠깐만, 제 발음이 뭐라고요? 예? 트래픽. 트래픽. 얘는 테러픽. 아, 테러픽. 트래픽. 트래픽 라이트. 입이 바쁘셔야죠. 입하고 손. 예. 눈도 바빠야지. 얘도 바빠야죠. 협동을 해야지 뭐. 얘만 공부시킬 거야? 어? 협동을 하세요, 협동을. 오케이. We ordered. 그러니까 이제 we는 여기서 Miss Bug and her friends겠죠. Miss Bug and her friends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시켰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I really liked. 난 정말 fried vegetables. 그렇죠. 그러니까 야채 튀김이 제일 마음, 채소 튀김이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됐습니까? 뭐 제일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다. 뭐 하여튼 뭐 What was Miss Bug's favorite food? 라고 favorite dish? 라고 물어보면 뭐 fried vegetables.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뭐 추천 요청하고요. dish for me 나를 위해서 식사 한 가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I'm going there. 자 여기 보면 tonight이니까 tonight을 이 시간의 화살에다 찍으면 기준인 현재에서 1, 2, 3 중에 tonight은 몇 번이야?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m going은 생긴 건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언제 무슨 형이지만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도 충분히 무슨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미래 시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을 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나는 갈 계획이다, 갈 예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시제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이 든다? 어떤 느낌이 든다? well planned 된 느낌이 든단 말이죠. well planned. 어찌 뭐든 잘 계획된. 됐습니까? 계획된 미래는,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진행형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뭐 there는 뭐든 I'm going there 가 나오는데 there는 I'm going going 뒤에는 go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what이야? where야? Where가 와야지? Go school이야? To the Chinese restaurant겠죠. I'm going to the Chinese restaurant. Going to school이죠. Go to school이잖아. To the restaurant. I'm going to the restaurant. I'm going to the restaurant. For what? For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For dinn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For what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왜 때문에 간다? 왜 때문에 간다? 저녁 먹으러 간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나오고요. 오늘 밤에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또는 with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어떻게 간다? 누구랑 간다? 가족과 함께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추천을 요청했으니까 이제 선호 묻기.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Seafood 셀 수? Meat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prefer seafood. 나는 해산물이 좋아. 됐습니까? 그러면 then은 일단 세 가지 뜻 중에 그러면이고 if so를 늘리면 if you prefer seafood. If you prefer seafood. 만약 네가 해산물을 더 좋아한다면. 뭐.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그들의 생선 튀김을 먹어봐야만 한다. 자, try 뒤에 eat을 넣고 싶다면 그대로는 못 넣을 거고요. 그렇죠. eating이죠. You should try eating, having, 시험 삼아 먹어보다니까. 그러니까
먹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꾹 참고 먹어! 그런 거 아니고요. 한번 먹어봐. You should try eating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all fried fish야, the fried fish야. 더? The fried fish겠죠. 됐습니까? You will love the fried fish. 생선튀김 엄청 마음에 들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벌써 한 시간 지났지. 네. 벌써 한 시간 더 지났으니까. 그치, 그냥 막 쿠르 시간이 있대 막. 네. 응. 밑에 거 다음 한 시간 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화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사람은 과거에 갔다 왔고 한 사람은 갈 거야. 됐습니까? 근데 같이 간 사람도 다르고 뭐 먹은 음식 뭐 마음에 드는 음식도 좀 다르고 해.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2주쯤 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2주쯤 전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렇죠. 어디에? 메인거리에. 그렇죠. 메인스트리트에. 그렇죠? 일식집이죠. 아니요. 한식집인가? 한식집인가? 양식. 중국집이죠. 됐습니까? 양식집 아니야. 한식집도 아니고 일식집도 아니야. 됐습니까? 중식집이죠. 중식. 됐습니까? 중국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날 열었죠. 2주 전쯤에.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갔어요. 누가 갔는데? 미스 박이 갔지. 그렇죠. 가족이 아니라는 거. 친구랑 같이 갔어. 됐습니까? 친구랑 같이 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음식이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음식에 대한 평가는 좋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집이니까 당연히 뭐 해보고 싶어, 그렇죠? 가보고 싶고 또 가서는, 그렇죠? 뭐를 처음 생겼잖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생긴 지 다양한 음식을 시켜보겠지, 새로 생긴 식당이잖아. 그러니까 소문도 별로 난 게 없을 거 아니야. 어, 저 집 뭐가 맛있더라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것저것 시켜봤어.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 이거 참 맛있네, 이건 별로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시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스 박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였고. 그렇죠. 약간 비건인가봐. 됐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미트 쪽으로 가야지. 뭐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거라야지 갈만한 거. 그런 거 있잖아. 왜 깐풍기인가 뭐 있잖아 그런 거. 응. 됐습니까? 뭐 프라이드 포크는 뭐야? 우리가 프라이드 탕수육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깐풍기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여기서.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채소튀긴 거야. 됐습니까? 이거 뭐 뭐야, 프라이드 피쉬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저 밑에 프라이드 피쉬가 나오긴 나와. 네. 됐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미스 박이 제이든한테 먹어보라고 추천한 음식이지. 됐습니까? 이거를 안 헷갈리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뭐 제이든이 이제 갈 예정인데 이번 주 금요일날 갈 예정이죠. 아니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갈 거야. 친구랑 갈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제이든은 가족이랑 미스 박은 그렇죠. 친구랑 지난주 금요일. 얘는 제이든 오늘 밤 가족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이든이 좋아하는 건 고기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제이든이 좋아하는 건 그렇죠. 씨푸드니까. 그래서 미스 박이 뭘 추천해 준다? 프라이드 피쉬를.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이든이 얘기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제이든이 어떤 취지의 얘기를 하냐, 가봤냐고 물어봐줘.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가본 적 있니? To the Chinese restaurant. 됐습니까? Miss Park 이러고 있죠. Have you been to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이러고 물어봤더니 너는 아 뭐야 어, 다음 하는 말이 대충 뭐였더라? 뭐 새로운 식당이라 그러니까 뭐 아 혹시 그거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뭐 그거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문장 속에 뭐 지난 아 그냥 묻는 말로 끝나는구나 아닌가? 어, 선생님 헷갈리네. 보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표현 메인가에 있는 그거 이런 표현 됐습니까? 메인가에 있는 그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뭐 뭐뭐를 얘기하는 중이니 말이죠. 넌 얘기하는 중이니? The one street 됐습니까? 제 끝에 거예요. Are you talking about? 됐습니까? 요거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요거 아까 저 돋보기에서 안 봤는데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Do you mean? 됐습니까? 이것도 써주세요. Do you mean the one on Main Street? 너 뭐뭐 얘기하는 거 Are you talking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여기다 적어라 이래야 되냐? 응? 유딩이야? Do you mean the one on Main Street? 그러니까 mean이 여러분들 mean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발 의미하다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뭐를 얘기하다 뭐뭐를 뭐 언급하다 뭐 이런 거야. 뭐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됐습니까? Talk of, are you talking about 대신 된다며.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얘기하는 거니? 됐습니까? Do you mean the one? Do you? 그 다음에 여기에 더 restaurant 대신에 one을 쓴 점도 restaurant 너무 길잖아. 됐습니까? Do you mean the restaurant on Main Street, Jad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맞다 그러고 그래서 that's the one 이래. 됐습니까? 그거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당 오픈 시점을 자기가 생각하는 시점을 말하고 상대방한테 확인받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짧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yes that's the one 이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가 뭐 했어? opened when? about weeks ago right? 됐습니까? yes that's the restaurant 됐습니까? they opened around 2 weeks ago right? 대신 뭘 쓸 수 있다고요? didn't they? 2 weeks ago didn't they? 됐습니까? 핵심은 didn't they? 안 그랬었나요? 그랬더니 그냥 잘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드디어 지가 가봤다. 언제 가봤다? 누구랑 지금 그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그렇게 I think so 누가 다 went there when friends.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됐습니까? 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2주라는 시간보다 좀 더 가까운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날 가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바로 가봤다니까 제이든이 뭐 물어봐? 그렇죠. 음식 평가 묻고 있죠. 아주 짧게. 됐습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무지하게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was the food? Did you like the food?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od? How about the food? 음식 어때? How did you like the food? How did you like the food?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food? 이거는 이 수업 오늘 빠진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지. 됐습니까? Did you like the food?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가가 좋죠. 그렇죠. G로 시작하는 좋은 단어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뭐 했대? 주문했잖아. 뭘 주문했어요?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그런 다음에 G가 제일 뭐가 마음에 나는 뭐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 그렇죠. 야채튀김. 됐습니까? 야채튀김 물론 순서로 튀김 야채라고 돼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great. 누가 다? We ordered what? Dishes. I really liked there. I liked fried vegetables. 대용가요? The fried vegetables. Yeah,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그러니까 the food was great. 됐습니까? We ordered many 다양한 거 새로 생겼으니까 이것저것 시켜봤고요. 됐습니까? 나는 fried vegetables 많이 들었어.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제이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이든이 그 다음에 할 만한 말은 뭐 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그렇죠. 추천하는 이유는 나의 가족이 오늘 밤에 갈 예정이니까. 오늘 밤에 갈 예정이니까 당연히 뭘 먹으러? 저녁 먹으러. 됐습니까? 오늘 저녁이라고 얘기했다. 오늘 밤참. 됐습니까? 누구랑 같이 간다고? 가일과 함께.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추천 요청 얘기죠.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갈 예정인데 I'm going where? There. Why? For dinner. When? Tonight. How? Family. 됐습니까? I'm going there. 나는 거기 가는 중이다. 일 것 같지만 tonight 때문에 갈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뭔가 추천해달라 그랬으니까 상대방의 뭘 물어봐야 돼? 선호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다음에 미스 박이 할 말은 뭐 묻기? 선호 묻기에서 그래서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단답형 대답이 나오고 I prefer seafood.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렇죠? 너는 뭐를 먹어봐야만 한다. 또는 나는 뭐를 추천한다 이래도 되는데요. I recommend 뭐뭐 해도 되는데 너는 먹어봐야만 한다. 그들의 뭐를? 생선 튀김을. 엄청 마음에 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then 너는 먹어봐야만 돼.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it. 됐습니까? Okay. Then I recommend their fried fish 해도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progress check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 광팬이를 칠할지도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먼저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과 보이의 대화고 걸이 먼저 얘기를 운을 떼고 있습니다. 걸이 뭐래요? Getting a pet. 됐습니까?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뭔 소리예요? 나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Think of 뭐하다? 고려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구려하다 아니고요. 고려하는 게 뭔지 알죠?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길래 물어 얘기하는 거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난 고민 중이야. 고려하는 중이야. Getting up 뭐 여기 getting a pet은 뭐 buying a pet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Bringing a pet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애완동물 한 마리 어디선가 구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Do you prefer dogs or cats? 라고 선호를 물어봤고 그랬더니 I prefer cats. They are so cute. 뭐 인스타도 보면 뭐 냥스타그램 뭐 이러면서 많이도 올리더군요. 그렇죠? 뭐 인절미 같다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렇죠. 푹 퍼져 있는 고양이 보면 인절미라며. 오케이. 아 아닌가? 그 강아지 중에 골든 리트리버를 보고 또 인절미라고 하던데. 걔들 실제로 덩치 엄청 큰데.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Great. I can give you one 하고 있죠. I can give you one. 됐습니까? Great. 잘 됐군. I can give you one.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가 I have seven cats at home. 집사네요. 대단한 집사네요. 됐습니까? 냥집사.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일단 I'm thinking of getting a pet에서는 일단 think of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아까 다 얘기했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물어보겠죠. 고려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고려하다 여러분들 분명히 만난 적이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게링은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prefer dogs or cats? 뭐 너무 많이 나왔지만 주요 표현이니까 선어 묻기 알아두시고요. 자, prefer 말고 prefer 자리에다가 L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넣어서 같은 표현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L로 prefer 자리에다가 L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넣어서 그것도 동사라야 되겠죠? prefer 자리에 들어가는 L로 시작하는 단어도 I prefer cats. They are so cute. 오케이, okay, they에 대한 얘기 너무 쉽고요. Great, I can give you one. Can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에 대한 얘기 I can give you one. I have seven cats at home. 오래간만에 seve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까? 뭐 추억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땡큐. 땡큐 뒤에 뭐를 더 붙이면 고마워하는 뭘 붙일 수 있죠? 이유를 붙일 수가 있죠. 오래간만에 한번 붙여봅시다. 됐습니까? 다 예상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라는 거? 아, 예상도 못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think of의 뜻이 뭐라고요?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아, 이 펜은 왜 이렇게 질질 잉크가 흐르는 것처럼 쓰여지냐 글씨가.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그럼 요 형태에 맞추면 I am considering 이고요.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래서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됐다? I'm considering getting a pet. consider,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거였습니다. 야랑 선 한번 봐라. 발냄새는 지독한데. 그렇죠. 돈은 많단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consider meeting him 할 때 했잖아요. 됐습니까? I'm considering getting a p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prefer dogs or cats? 해서 do you like dogs or cat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like dogs or ca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니? 이고요. I prefer, I like cats. 이 부분을 L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꾸면 I like 아이고 cats better than dogs가 되는 거죠. I like cats better than dogs. 나는 고양이가 더 좋아. I like cats better than dogs. 또 than 쓸 때 than 해야 되는 거 아시죠? then 하는 멍텅구리는 없겠죠. I like cats better than dogs. 그 다음에 cats are so cute. cats 대신 왔고요. 고양이들은 엄청 귀여워. Great! 잘 됐네! 이거죠. 맞습니까? 잘 됐네. I can give you one. 그래서 여기에 can은 능력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가능성.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겠죠. I may give you one. 내가 너한테 한 마리 줄 수도 있겠다. 능력이 아니죠. 내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I may give you one. I can give you one. 그럼 원에 대한 얘기 I can give you a cat이죠. the ca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원이기 때문에 어가 붙어 있어야죠. I can give you a cat. 오케이. 세븐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끊어있게 보면 I have what? seven cats? where? at home이니까 세븐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cats do you have at home? 그렇죠. how many만 앞으로 보내면 안되고 얘를 덩어리로 앞으로 보내야 된다 했습니다. how many cats do you have at home? I have seven cats at home. Okay, thank you for giving me what? Okay. 그렇죠. one 하면 되겠네요. Thank you for giving me one. 한 마리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giving me one. I'm considering getting a cat. Do you prefer dogs or cats? I prefer cats. They are so cute. Great, I can give you a cat. I have seven cats at home. 뭐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의 여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 파악
자, 그래서 지금 애완동물을 처음에는 뭐 고양이를 뭐 데리고 올까 말까라는 얘기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한다고 누가 얘기했어? 여자아이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이제 남자애가 선호를 묻죠. 대표적인 애완동물 뭐하고 뭐 중에 개 중에서 강아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여자애는 고양이가 더 좋고 더 좋은 이유는 그렇죠. Because they are so cute. 귀엽기 때문에. 그랬더니 마침 잘 됐네. 우리 집에 몇 마리 있으니까 나 있으니까 한 마리 줄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그 고양이를 받으려던 B야 G야 지 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자아이는 집에 7마리 고양이가 있다. 있다고 헛소리 안 됩니다. 남자아이가 집에 7마리가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이따 몇 마리 될 예정? 6마리 되겠죠. 한 마리 줄 테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나 봅시다. 말하는 시작은 누구였더라? 거리. 난 고민 중이야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고민 중이다. Pet. 됐습니까?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이가 합니까? 거리입니까? 보이가 뭐 물어봐요? 선호를 물어보죠. 그렇죠. Do you 뭐라 그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prefer dogs or cats? Do you prefer dogs or cats? 됐습니까? 그랬더니 I prefer cats because they are so cu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prefer cats because they are so cute. 그랬더니 남자가 아이고 잘됐네. 내가 너한테 하나 줄 수가 있다. 우리 집에 7마리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잘됐네. Great. I can give you one. 됐습니까? I have seven cats. At home. Where? At home. I have seven cats at home. 그래서 자 뒤에 생략된 말 우리 했으니까 그것까지 붙여서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 Thank you for giving me one. Thank you for giving me one. 한 마리 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자 빈칸부터 쭉 한번 채워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워먼과 맨의 대화라는 거 미리 생각하시고 어떤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skirt. Could you recommend one? 했더니 맨이 What color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컬러즈라고 꼭 해야겠죠.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What color do you like?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나요? 그랬더니 매니 Then, how about this blue one? It's on sale now. 그랬더니 어머니 Phew, I'll take i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Excuse me, I'm looking for a skirt. Could you recommend one에서는 일단 여기에 마침표에 주의하라 했죠. Excuse me 뒤에 있는 그 다음에 I'm looking for a skirt. 나는 치마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 Could you recommend one이고요. one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제 지겹죠. Okay. What color do you like? 뭐 묻기? 선호 묻기죠. 됐습니까? What color do you like? 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겠냐. Okay. 그래서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그래서 파란색과 분홍색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라는 표현을 똑같은 말을 I로 전달할 수도 있죠. I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됐습니까?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해도 되고 I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래도 똑같은 얘기 전달 되겠죠? 그쵸? 생각해놨죠? 오케이. 오케이. 뭐 10 너무 뻔하고요. How about this blue one? 뭐 It's on sale. On sale이 뭐였더라? 세일 중인 게 뭔데? 할인 판매 중인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on sale하고 뭐하고 비교한 적이 있었죠? on sale은 무슨 뜻이고 먼 세일은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od, thank you, I'll take it. 뭐 thank you 뒤에 뭐 굳이 뭘 넣는다면은 고마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추천해줘서 됐습니까? 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살게요. I'll take it.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excuse me 뒤에 있는 마침표에 주목한 이유는 지금 있는 excuse me 이건 어떻게 했고 excuse 그렇죠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고 어떻게 읽는다 excuse me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렇죠 물음표가 있으면 어떻게 읽고 그렇죠 excuse me 라고 읽고 그건 뭐라고요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 달라는 뜻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뭐 4종 세트 있고요 원은 A skirt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a skirt for me? 저를 위해서 치마 한 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What color do you like도 되고 What color do you prefer도 되겠죠? 또는 네가 가장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What 네가 가장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또 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prefer?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ath or science? 됐습니까? Okay,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대신에 요거랑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blue and color my favorite colors 대신 쓸 수 있는 I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I like blue and pink. 뒤에다가 뭐 좀 가장 많이 이런 말 붙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The most. I like blue and pink the most. 나는 블루 앤 핑크를 가장 좋아합니다.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I like blue and pink the most. 됐습니까? 오케이. 댄 또 if 쏘고요. 그렇죠? If you like blue and pink the most, if blue and pink are your favorite colors, 이거 대신 왔다는 거 너무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this blue one? 뭐 하기? 권유. 그렇죠. 권유 추천하기죠. 이 파란색 스커트 대신 왔을 것이고, 그렇죠. How about this blue skirt? 이 파란색 치마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왜? 뭐 틀렸나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sn't the blue skirt is on sale now 파란색 치마는 지금 뭐 중입니다 할인 판매 중입니다 On sale 하면 깎아주는 이란 뜻이죠 이와 비교해서 full sale은 무슨 뜻 어떤 판매 중인 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받을 수도 있고 할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판단 얘기는 안 파는 거 아니고 팝니다 라는 얘기고요 On sale은 파는데 거기에 할인까지 해준다는 얘기고요 비교하세요 그래서 고마운데 뭐 해줘서 고마워요? 추천해줘서 그쵸 누구한테? 그쵸 추천해줬죠 무엇을 추천해줬습니까? 치마를 추천해줬죠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Thank you for Recommending one for me 겠죠 Thank you for recommending one for me One은 a skirt를 대신 왔겠죠 Thank you for recommending a skirt for me 저를 위해서 치마 한 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take it 그거 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매장 그쵸 매장이죠 클로드 스토어죠 클로드 샵 그러니까 클로딩이라 해도 되고요 클로딩 샵 스토어 옷가게고요 그럼 워먼과 맨 중에서 점원은? 네. 맨이죠 그래서 점원을 뭐라 했더라? 클라크라 그랬죠 클라크. 이 사람이 샵 오너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shop owner 또는 clerk. 그러면 woman은 고객인데 고객이 뭐였더라? customer. 됐습니까? T-O-M-E-R. 그래서 여자 커스터머가 남자 클럭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 갑자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겠죠? 일단 여기 집중하세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시간 날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가 실례합니다를 한다고 말한 다음에 뭘 찾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치마를 찾고 있는 중인데 추천을 부탁했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됐든 뭐부터 물어봐. 선호하는 색깔, 됐습니까? 선호하는 색깔, 여자가 선호한 건 파랑과 분홍, 됐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색을 추천해줬어? 파란색을 추천했죠. 거기다가 그 플러스 되는 또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색깔 마음에 드시죠? 거기다 뭐까지 해요? 할인 판매까지 합니다. 됐습니까? 그걸 추천해줘서 고맙다 그러고요. 그걸 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는 이제 매장에 나갈 때 무슨 색깔 치마를 들고 나간다? 또 분홍색 들고 나가고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제값 주고 사지 않고 할인받아서 샀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일단 남자야 여자야? 여자가 뭐라 그러고 excuse me 한 다음에 I'm looking for a skirt 추천? Could you recommend one? 하고 있죠. Could you recommend one for me? 그랬더니 대뜸 뭐부터 물어봐? 그렇죠.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그래서 무슨 색깔을 당신은 좋아하나요? 무슨 색깔을 넌 좋아하나요? What color do you like? 됐습니까? Okay, what color do you prefer? 하시든지.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뭐 I 그러니까 do you like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I lik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대답하죠. 그렇죠? 뭐랑 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뭐라 한다? Pink, 아 미안,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그렇죠. 수의 일치. 됐습니까? 여기 S 없으면 틀렸습니다.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그랬더니 남자 직원이 당연히 그러면 이거 파란색 어때요? 이 파란색 어때요? 추천하기. How about 썼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플러스 요인. 지금 뭐하고 있다? 세일하고 있다. 할인 판매 중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then how about this blue 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on sale now. 현재 할인 중입니다. 잘 됐군요. 고맙습니다. 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됐군요. good. thank you. I'll take it. 됐습니까? I'll buy it. I'll take it.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자 혼자 주제 떠들고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보이가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We are planning our school's sport day. 그렇죠. 스포츠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스포츠 한 종목 하는 거 아니니까. We are planning our school's sports day.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activities?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 중이다. What? 우리 학교의 운동회를 선호 묻죠? 너는 좋아하니 뭐 또는 뭐? 실내 활동 또는 실외 활동 중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뭐 indoor, 뭐 I prefer, 뭐 투표하는 거죠, 투표. 그쵸? 그래서 뭐 애들 indoor activities가 좋아, outdoor activities가 좋아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indoor다,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축구하자 그러겠죠? 나 같으면 그럴 건데. 니들 indoor activities 마음에 든다며. 그러니까 나 이제 축구하자.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나쁜 놈을 만듭니까? 됐습니까?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탁구 그렇죠? 아니면 뭐 농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네 학교에 다 실내에서 하죠? 아닌가요? 뭐 농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됐습니까? 선호 묻고 답했습니다.
뭐 do you prefer A or B? 그 다음에 뭐 we are planning, 계획 중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We are planning this sport day. 오케이, 그런 다음에 너는 do you prefer or outdoor this?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 파트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럼 대화가 끝났으면 뒤에 교재 뒤에 있는 뭐 워크북에 다이얼로그라고 돼 있고 여기까지 배운 것 같아 라고 생긴 거 본문 전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파트는 뭐가 이어진다? Grammar, 문법이죠. 오케이. 아이고야, 반갑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주요 문법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수동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고, 어순주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순주의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순주의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어느 문법책의 그래머 타파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할 때도 만나본 적이 있었어. 뭐 마실 차가운 어떤 것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그렇죠? 마실 차가운 어떤 것이 뭐였어? 그렇죠? Something cold to drink.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미 어순주의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자, 그러니까 수동태 보통 있잖아. 교재를 보면 이렇게 문법 1번 쭉 설명하고 이 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 밑에. 그렇죠? 근데 얼마나 넘쳐났으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만큼 얘는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수동태 설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2학년의 하이라이트, 1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현재 완료였고요. 2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수동태. 됐습니까? 자, 뭐,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선생님이 뭐 보통 이제 얘기하는 순서가 있는데 모든 일반 동사뿐만 아니라 모든 뭐 조동사 빼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는 전부 다 무슨 형태가 있다? PP형이 있는데, 그렇죠? PP형의 정식 명칭 뭐 PP라고도 부르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죠?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료된 어떤 시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이는 거고요, 그때 됐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일 때 사용된 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입장 밖에는 어떤 식으로 뭐 맨날 뭐 얘기하는 게 뭐 make가 있는데 make가 3단 명시라 make, made, made. 그럼 이 속에 들어 있는 거는 이 속에는 do, 이 속에는 did, 이 속에는 done. do, did, done이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 했었다, 되어진이니까 만들다, 만들었었다. 그렇죠? 만들어진. 됐습니까? 그럼 얘가 만들어진인데 여기다가 요거를 더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떤을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어떤을? 어떻다 하니까 여기다가 be mad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다가 이게 바로 수동태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형태에 대한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그럼 수동태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 수동태를 왜 만들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자가 주어는 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한 어떤 뭔가가 됐습니까?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을 당한 뭔가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좀 더 돋보이게 표현하고 싶어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경우. 그러면 이게 2-2의 1이면 2의 2는 또 행위자가 블라블라 했죠.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내 가방 도둑 맞았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그럼 my bag이 스틸을 한 거야? 스틸을 당한 거야? 그렇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by someone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3은 행위자가 뭐인 경우?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어렵게 써놨는데 by people인 경우. 됐습니까?
English is speaking이야, English is spoken이야. 그렇죠.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그렇죠.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by by Americans, by people.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자가 by people인 경우에 수동태스 뭐 이거 그러니까 가장 뭐 행위자가 안 중요하고 뭐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피라미드가 뭐 과거에 건설됐다. The pyramids were built. 됐습니까? 뭐 by Egyptians겠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겠지. Egyptians 하면 일, 뭐 그게 Koreans 하고 같은 형태야. 이집트, 이집션 이렇게 되거든요.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요리는 탕평채라고 불렸던데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콜이 생각나야 되는데 콜의 뜻은 부르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리가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요리가 불린다 탕평채라고 누구에 의해서 불렸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다 2-3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선택됐다? 능동태와 수동태 중에 수동태 됐습니까? 능동태는 수동태랑 반대되는 거죠. 누가 뭘 한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만든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이제 뭐 this, this 거고 그렇죠. 불렸던 시점은 과거니까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가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그곳의 등 위에 뭐에 있었다? 적혀 있었다. 자 요거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그렇죠. right가 떠오르는데 이거는 something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something이 right 하는 거야? right 당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시제에 right 당했어? 그래서 뭔가가 쓰여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이렇게 옆에 문장이 있겠죠. Something was writ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이 요리가 탕평채라고 불렸다는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이 요리가 탕평채라고 불렸던 건 by people이 생략됐으니까 쓴 거고 그럼 뭔가 그것의 등에 쓰여 있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그렇죠 2-2인 거죠 이거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그것의 등은 이제 여러분들 본문 나갔습니까? 이 거북이 등에 뭐가 쓰여 있었던 거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거 됐습니까? 그러면 거북이 지가 이렇게 적었겠죠. 거울 보고 이렇게 등에 우후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거북이가 지가 쓰지도 않았을 거야. 누군가 썼는데 그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혀 있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행위자가 불분명해서 이 표현을 수동태로 쓰는 게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by 굳이 넣다면 by someone. 됐습니까? 그거 굳이 쓸 필요 없단 말이야.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알았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또 보면 누가 모나리자가 누구에 의해서 레오나 다빈치에 의해서 뭐 됐다? 그려졌다. 자 그리다는 뭐 드로우도 있고 페인트도 있는데 여기서 뭐가 적합해? 그렇죠. 물감 썼을 거 아니야. 연필로 그냥 그리는 거 이런 그림은 드로우가 어울리죠. 드로잉이라 그러잖아. 연필로 이렇게 쓱쓱 하는 거. 그럼 여기에 그려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페인트가 생각날 건데 그러면 모나리자가 페인트를 한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당했어? 그래서 모나리자 was painted by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문장이 옆에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로마는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뭐 되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됐습니까? 요거 이제 수동태에다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으라는데 근데 수동태 속에 기본적으로 수동태 형태가 뭐 플러스 pp야? b 플러스 pp니까 비동사 있는 문장에 난 넣는 건 뭐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잖아. 중1 1학기 때. 물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정문 만들기 별로 안 어렵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안 만들어진 건 무슨 시제에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Rome
wasn't built in a day 라고 나와있겠죠. Rome wasn't built in a day. 하루 만에 건설된 게 아니다. By people. 그렇죠. By Romans. 됐습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3인 이유죠. 2의 3. 팽이자가 by people이라서 굳이 쓰지 않고 어떤 태가 어울린다? 수동태가 어울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 보면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이 음식이 불렸었다. 불렸던 거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면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얘하고 얘인데 그런데 이 cold, written, painted, built는 이거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happy하고 똑같은 무슨 시? 어떤 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제를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비동사 부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plus pp. This dish was called 불렸다 탕평채 by people. Something was written. 뭔가 쓰여 있었다. Where? On its back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Okay. 그 다음에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Rome was not built in a day. 그러면 여기에다가 by people 해야 될 문장이 몇 개죠? 1번 by people이죠. 그 다음에 얘는 by people이 아니고 2번은 by someone이죠. 고맙게 있죠. 그쵸? 얘는 by people이죠. by Romans. 그럼 다 했네? by 다 썼다 그치? 그럼 이거 해봐야지. 예,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과 시험에서 이걸 뭐 다음을 능동태로 바꾼 것 중 발음 문장을 고르세요. 다음을 수동태로 바꾼 것 중 발음 문장을 고르세요. 얘는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를 수동태로 바꾸면 자, 어려우면 우리말로 먼저 이렇게 적어보세요. 끊어요. 나한테 배운 대로 우리말로 먼저 해보자. 사람들이 불렀다 이 음식을 이게 왜 붙였는지 알죠? 이 말을 됐습니까?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누가다? People called 아이고 this dish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5-1이죠 그렇죠? So this dish 얘 안 쳐다봅니까? This dish was 탕평채 됐습니까? 물론 이건 팩트기 때문에 나는 이건 이거 자체가 지금 this dish was cold 라고 써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탕평채 먹잖아. 지금은 탕평채라고 안 불리나?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 지금은 탕탕탕이라고 불리나? 아 지금은 저거라고 불린다.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접시 이렇게 갖고 네 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그거 색깔별로 네 개로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그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거 탕평채 지금 이름이 아니 지금도 먹어요. 지금도 탕평채라고 불리네. 지금도. 지금도 탕평채라고 불리니까 이건 사실은 was가 아니고 is라고 했었어야 됐어. 근데 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일단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을 방금 people이 불렀다. What this dish? What 탕평채 만들어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은 뭔가가 그것의 등 위에 쓰여있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by someone 이었죠. 그러면 우리 자 바로 하기 힘들면 그렇죠 누가다? 우리말로 누가다? 누군가가 썼다. 그렇죠 뭔가를 등 위에
됐습니까? 그럼 이거 영어로 쓰면 누가 다? 그렇죠. was written이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someone이 쓴 것도 wrote 했다 이 말이죠. what something on its back. someone wrote something on its back. 이게 능동태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거는 뭐 이거는 바로 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시제로 그렸으니까 그래서 페인트의 몇 번째에서 두 번째.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painted the 모나리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Rome was not built in a day by people. 이거에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조금만 어려워져. 근데 우리말로 자 자신 없으면 우리말로 먼저 써봐. 늘 얘기하듯이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누가다? 사람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로마를 하루에 하루 만에 됐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was not built가 과거에 안 지어졌다니까 건설하지 않은 것도 과거에 건설 안 했다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다? build 됐습니까? didn't 뒤에 동사 원형 오셔야죠. what Rome in a day. People didn't build Rome today. 이게 능동태야. 됐습니까? 자, 왔다리 갔다리 능동태와 수동태 할 수 있는 건 기능적인 거고 근데 기초적인 거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의미와 형태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강조할 때 쓴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가 그 짓을 했는지가 궁금한 문장이 아니고 누가 그 행동을 당했는지가 더 강조가 돼. 내 가방이 도둑맞았어, 그 건물이 지어졌어, 그 음식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쓰는 게 수동태고 그래서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 의하여 바이로 표현하죠. 이 부분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되는 거고 뭐뭐 하게 된다가 비 플러스 PP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It was made 됐습니까? 나에 의해서 by me 뭐 by I 이딴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by people이거나 그 다음에 by someone인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동태로 쓰고 얘들은 굳이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가 사용된다. English is spoken 전 세계에서 all over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면 누가 다 she가 drew 했죠. what picture 그녀가 무슨 시제 그렸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되려면 최소 몇 형식이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은 무순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순어가 뭐 되는 게 목적어가 주어 되는 게 바로 수동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I go to school 이걸 수동태로 만들라.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막 그냥 기계처럼 스쿨 시제 현재 is 나 이거 PP형 알아 gone to가 있네 어디다 넣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그냥 쓰지 뭐 to 해놓고 by me 이 지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됐습니까? school is gone 하면 뭔 뜻이냐? 학교가 사라졌다 나에 대해서 고원이 사라진 이란 뜻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수동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애들 보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친구 보면 뭐 하면 돼? 이러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아이고 이거 일형식인데? 막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걔가 뭐래? 모르겠죠. 됐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친구들. 알겠습니까? 도움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 그림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과거 시제 그렸으니까 this picture가 그려졌다가 뭐예요? this picture was drawn by her 그녀에게서 그렸다. was를 쓰는 거 그 다음에 draw의 3단 변신. 그래서 우리가 96개 2학년 1학기 때 써먹었고 2학년 2학기 때 또 써먹죠. PP형 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this picture가 주어로 온다라는 얘기 1번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rew가 was drawn 시제에 맞춰서 be 동사의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시제 요거 더 this picture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과거 시제 be 동사는 it was 됐습니까?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결국 누구를 쳐다봐라. 어느 부분? B동사 부분. 그래서 am, is, are가 있으면 가장 단순한 현재 시제, was, were가 있으면 과거 시제, 그럼 미래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지? will be 하겠죠. will만 하면 안 돼. will be pp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현재 완료는? have been PP 됐습니까? 한 적 있어. 현재 완료 수동태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the idol group is loved.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이 무슨 시제 사랑받아? 누구에 의해서? By many girls. 그래서 many girls로 시작해볼까? many girls가 해놓고 이제 잠깐 쉬고 생각해. 무슨 시제 사랑받으니까 현재 시제 사랑받으니까 many girls가 사랑하는 것도 love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the idol group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죠. Then was war. My wallet was stolen. 내 지갑이 뭐 당했다? 도난 당했다. When? Last night. By whom? By someone. 됐습니까? By someone 왜 했는지 알죠? 그래서 누가 다? Someone이 stole my wallet last night. 됐습니까? Someone stole my wallet last night. My wallet was stolen last night.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뭐 만든다? Will be PP. 됐습니까? 그래서 그 새 영화가 감독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기가 있죠. 그 새 영화가 감독되어질 겁니다. The new movie will be directed. 누구에 의해서? By Spielberg. 자, 이 애문 정말 옛날 어떤 교재에서 가지고 온 것 같다. 스티븐 스필버그 알아요? 주라기 공원 뭐 이런 영화 감독했던 사람인데. 지금 같으면 바이 누구가 하면 알까 여러분들이? 바이 우리나라 감독들 많잖아. 아는 감독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바이 봉준호 말하면 되겠죠. This the new movie was directed by 봉준호. 됐습니까? 자, 뭐 여기 뒤에 조금 어려운 거 나오네. 설명할 게 길어지겠네. 자, 그래서 난 넣는 거하고 묻는 거 할 건데요.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니까 여기는 무지하게 쉽죠. is not pp. 그렇죠? 하면 부정문 될 거고. was not pp, were not pp, are not pp 또는 will not be pp 할 거고. 그다음에 is it made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설명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